노력하니까 그냥 내 가방에 아주 관심이 많네. 내 가방에 막 비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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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가방 좀 열어봐. 가방 좀 열어봐. 내 가방에 먹을 게 없다. 가방은 안 먹잖아. 어? 얘봐 얘봐. 야, 나 코 묻혔어. 카메라 렌즈. 야, 코를 잔뜩 묻혀놨어. 우린 간다. 냥 냥 냥. 좋아 죽는다. 그르릉 그르릉. 심심하던 차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밖에. 아니 쟤는 배고픈 게 아니고 심심했다. 내가. 심심해서? 어. 나 온팔에 코 못 쳐놨다. 야, 어떻게 심심해가지고. 어. 이 정도네 그래. 사람하고 어째 저렇게 장난치고 놀길 좋아할까? 그러게. 사람도 봐봐, 사람끼리 싸우잖아. 그럼. 사람하고 고양이는 안 싸워. 맞아. 사람하고 개는 안 싸워. 그렇네. 사람끼리 싸우지. 아, 그래도 날이 흐려 좋다. 시원하네. 아, 아빠 근데 우리 지금 어딜 가고 있나요? 어딜 가는지 말도 안 했어. 베백 스타벅스. 오늘은 드디어 몇 년 전부터 베백 하다가 오늘 드디어 가네. 저희는 지금 베백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베백 갈 때 사람들이 다 배 타고 가거든? 걸어서 2시간 걸린다. 우린 특이하게 걸어갑니다. 저기 뭐야, 화요시장 가는 길하고 거의 겹치더라고. 화요시장은 올라가다가 일로 가고 베백은 일로 가다 일로 간다. 근데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이 줄 서 있냐? 여기 뭐 맛집인가? 방금 구운 시미트다. 오늘 베백 가서 바닷가도 한번 구경하고 뭐지? 아메리카노도 한잔 합시다. 그래. 여기 와서 차가운 아메리카를 못 먹어봤다? 맞지? 오늘은 뜨거운 거 먹어야 할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이 튀르키예가 4년 전이랑 바뀐 게 하나 있더라? 뭐? 지하철. 지하철? 어. 지하철에 전부 다 모든 역에 화장실이 생겼다. 그래? 원래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큰 데만 있고 이랬는데. 그래, 그래서 쇼핑몰 있는 데만 화장실이 원래 있었지. 근데 모든 지하철 메트로역에 화장실이 생겼다. 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급하면 어딜 가라는 거야. 그렇다고 메트로역 바로 나와가지고 어디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 없어. 찾아 헤매야 돼.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은 건 상당히 잘한 일인 것 같다. 근데 그걸 우린 이제서야 알았다. 몰랐어. 왜냐면 지하철 안 타니까. 그렇지. 아무튼 간에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하면서 베백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가자. 가자. 여긴 또 되게 복잡하네. 일로 가는 겨?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 어. 저리 가서 내려갈 거. 아닌데? 내려가서 쭉 따라 이거야? 응. 일단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구글 지도만 보고 베백으로 가고 있어요. 병. 저 쇼핑몰에 화장실 찾아 들어갔다가 지릴 뻔했네. 화장실이 백화점 상가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내 말이 입구에서 20m 거리에 화장실이 있는 건 한 바퀴 돌아서 200m 200m 돌아서 화장실. 내 말이 뭐지? 돌아갈 때는 바닷가로 가자. 아 그래, 여기는 뭐 카페도 없고 사무실하고 자동차 파는데 주택하고 카페도 별로 없고 화장실도 없고 잠이도 없고. 잠이가 없네. 특히 잠이가 하나도 그냥 타막 이래. 길이 물 먹고 싶은데 물 사 먹을 데도 없네. 구멍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또 초행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하네. 이 길 자체가 지루하다. 바닷가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바다가 아니라 산이 보이네. 이런 저기 바다인 줄 알았네. 태켈이 나왔다. 태켈 물을 사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열받아서 베백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때려야겠다. 그럼 진짜 베백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만 가면 됐나? 아유 많이 왔네. 2시간 7분을 17분으로 땡겼다 야. 맞아. 이쪽은 인도가 왜 이 모양이야 또.
아이고 드디어 스타벅스 왔다. 아이고 멀리도 돌아서 왔네. 그 뭐지? 여기가 흔한 스타벅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더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로 유명한 곳이다. 도로 쪽이고? 응. 들어가 봐야지. 어디로 가? 들어가서 2층에 가봐야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3일? 2600원? 그래? 응. 야, 한국에 이런 베이커리 있잖아. 스타벅스 이런 거 무지하게 비싸거든? 2500원이다. 와 진짜 싸다. 조금만 쓰고. 그치? 이거 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해가지고 2층 가서 하나 먹어봅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주문해서 올라갈게요. 그래? 다 50리라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59리라 3,000원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아 모자이크 케이크. You want soft or strong? Strong. 이야. 여기 참여자 삼총사가 보인다. 아 그러네. 와 아빠 여기 진짜 멋지다. 그렇네. 바로 그렇고 일단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야? 이거 두 개 합쳐서 5,500원. 그래? 한국에서는 얼마인가? 일단 이거 그란데 사이즈인데 한국에서 이것만 해도 4,500원? 그렇구만. 응. 정말 저렴하다. 맛은 어떤가? 맛이 있네. 엄청 맛있어? 응. 커피 달콤하다, 맛있다. 달콤하다. 그래? 커피 맛있다. 저런 거지들은. 오늘 무서운데? 아빠? 잘 놀리고 가는 같은 거지인가? 같은 거지 동생이. 야, 이거 쟤네들 재질 안 하나? 난 딴 것보다도 그거 뭐야. 소매치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다. 쟤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아, 안 그래도 나 아까 제가 여기 도착했어요 이러고 찍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왔는데 옆에 와가지고 뭘 가져갈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아. 맛있네.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 와 경치 좋은데 와가지고 커피 먹으니 선택이 좋네. 경치 끝내 그냥. 야. 참여자 삼총사가 그냥 쫙 보이네. 아빠 눈엔 참여자가 보이지 내 눈엔 저쪽이 되게 약간 동유럽 호수 같다고. 맞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케이크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침에서 일로 베베까지 오는 코스? 영안이야. 급경사야. 그 언덕으로 더 올라갔다가 급경사 한참 내려갔네. 인도가 없어. 길이 너무 좁아. 인도도 없고 차가 둘이 교행이 안 돼. 이 2차선 도로가 아니라 1차선 도로야. 1.5차선. 여기 밑에 쿠키랑 브라우니도 엄청 싸더라고. 그래? 뭐 2층은 주문 안 받나? 그런가 봐. 1층에 줄 섰어. 주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주문을 못 받는지. 내가 분명 그란데 사이즈라 했는데 그란데라 해놓고는 여긴 또 톨 사이즈 있지, 더 작은 거. 그걸 해놓고는 또 작은 걸 갖다가 하다가 내가 그란데 이랬더니 다시 봤거든. 나 이거 먹어도 돼? 네 먹어. 맛있다. 맛있네. 우리 4년 전부터 베베 스타벅스 하다 이제 처음 왔다. 그제? 여기 진짜 와볼만 하네. 창가 자리는 인기가 너무 많다. 1층은 창가 자리 있는데 1, 2층 전망이 완전히 다르네. 2층이 훨씬 예쁘네. 좀 오느라 고생했으니 멍 때리고 좀 쉬어봅시다 여기서. 쉬어. 아빠 실컷 쉬었어? 푹 쉬었다. 갑시다 그럼 이제. 가자.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이래. 갔다 1층으로 내려와. 여기 계단이 상당히 재밌네요. 말하자면 총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하가 있고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테라스 있는 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1층에 없고 여기 지하랑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샌드위치류는 좀 비싼 편이네요. 한 5,000원 돈? 물론 한국에 비하면 무지하게 저렴하지만. 이건 뭐야? 아, 이 빵 맛있었어요. 이쪽이 샌드위치가 또 있네. 4,000원. 글루텐 프리. 저런 거 있구만요. 꼭 뭐 베베기 아니더라도 튀르키예 스타벅스는 꼭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타벅스 좋아하신다면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커피가 뭐 여기 텀블러들은 얼마하나. 텀블러 비싸구나. 369 18,000원. 오. 653 3만원. 와. 아빠. 어? 테라스도 있어? 어, 있더라고. 나 잘 쉬다 갑니다. 아이고, 이거 뭐 5,000원 내고 얼마 쉬다 가는 거야? 5,000원 내고 실컷 놀다 간다. 여기서 왜 그래 잠이 와? 커피 먹었는데? 잠이. 이렇게 생겼네, 베베기. 베베. 베베베베. 바닷가에 안 가보나? 여기 가다 보면 계속 바닷가입니다. 와, 여기 또 맛있는 게 뭐가 많네. 센트. 여기 뭐야, 스타벅스가 오히려 저런 데보다 싼 것 같아. 싸네. 저기보다 싸. 그 저 카페 네로랑 그 다음에 저 에스프레소 랩이라는 데보다 싸. 내 말이. 그 에스프레소 랩인가? 이 스티크랄 거리에서 깜짝 놀랐잖아. 시미트가 하나에 70리라야. 글쎄. 뭔 스타벅스가 한국에 그런 커피집보다 싸냐? 글쎄 말이야. 그니까. 오늘도 역시나 일단 저 기도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 나도 저거 듣기 좋아. 응, 저거 소리 나면 뭔가 아 몇 시쯤 됐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약간. 갈맥.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응. 해변이 뭐 별도로 바닷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응. 스타벅스가 어딘가. 저기 벅스 보이지, 벅스. 아, 벅스. 벅스. 여기서 밥 먹으면 밥맛 되게 좋겠다. 가자. 갑시다. 가자. 아빠, 우리 갈 길이 멉니다. 2시간을 걸어가야 된다. 2시간 7분 가야 된다?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2시간을 어떻게 걸어가나. 감냈나? 그래서 여기 베백 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돼. 생각보다 멀어. 왕복 4시간인데. 맞아. 말이 4시간이지 우리 중간에 뺑뺑 돌았잖아 또. 숙소 말이야. 아무튼 부지런히 돌아가 봅시다. 아, 억지로 뭐 빨리 갈 수도 없고 가다 보면 가겠지. 맞아. 진짜 허벅지 앞근육이 땡겨. 그도 언덕을 내려와가지고. 나는 1층에서 아빠 화장실 기다리고 있는데 종아리에 쥐가 났어. 언덕이 얼마나 가파로. 어이. 튀르칸 사반치 베벡 파키. 튀르칸 사반치 베벡 파키. 아, 치 아니다. 저기 키 아니나? 응? 씨 하고 이렇게 점 있으면 치잖아. 응. 쥐야 쥐. 사반치. 쉐일 벨리디시. 아빠 요트 멋있다. 아, 이거 타고 저기 바다 가운데 나가가지고 뭐 낚시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고 하면 되게 좋겠다. 그렇지. 이거 얼마 하나? 많이 비싸겠지? 수억 수십억 한다. 미술 벌어서 살아. 아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사면 된다. 집 없고 이거 있으면 되겠다. 집 없이 여기서 살면 괜찮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 그런가? 저긴 또 뭐야? 웬 캠핑카가 저렇게 또 나란히 있냐? 그렇네. 캠핑카가 줄로 우리 있네. 아, 옷을 판다.
그 각속? 옷가게다. 옷가게? 이제 막 문을 여네.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언덕들? 언덕이 이렇게 집들이 풍경이 되게 멋지다. 그제? 돈 되게 비쌀 것 같아, 여기. 집 되게 고급이잖아. 비싸겠네. 그치? 고급이잖아. 언덕에 집 짓기도 저 쉽지 않겠다. 저기 살면 자동차 바퀴는 다 닳겠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차가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올라가는 도로에 그 자동차 타이어가 다 코팅이 돼가지고 사람이 막 미끄러지잖아. 맞아, 맞아. 우리가 대왕국. 그러네. 언제 여기까지 왔네. 카바스타시. 이거 하나 타보고 싶어. 이거? 네. 트람바이 퓨니큘러. 저기 언덕 꼭대기로 내려다주는 거? 닥친 광경 같은 거 여기서. 그럼 가보자. 난 오늘 지칠 대로 지쳤다. 여기 종점, 탁신광장 종점. 저 완전 급경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도 안 타봤어. 안 타봤어. F1 탁심으로 갑시다. 거기 아닙니다. 그건 트램이고 트램. 이거는 카바스타즈 밖에서 타는 거. 아. 물값이 다 올라가지고. 아우, 드디어 물을 먹네. 아이고, 문 좀 열어봐라. 먹었다, 먹었다. 따. 뭐 좀 먹고 가자.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아우. 2번, 박심 2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2번, 2번. 야, 택시? 택시. 그래. 아이고, 아빠 나는 있잖아, 지금. 탁신 광장에 이게 내려줘도 집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 이거. 아, 내가 아까 오르타큐에서 앉아 쉬다가 거기서부터 버스 타자 하려고 그랬어. 와있다, 와있다. 2분도 아니야, 곧 출발이야, 빨리, 빨리. 빨리 타, 빨리 타. 우와, 경사 봐. 벌써 경사가 경사가 아 이거 한 칸이야? 여기 봐, 여기 경사가 장난이 아니야. 경사가 이렇게 어우 나 여기 앉는다. 지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로 올라가네? 일로 올라가니까 경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뭔지 알겠지?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이쪽 공간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경사가 지잖아. 응, 맞아. 그 계단이야. 나 경사였어. 아니, 평식이 아니지. 바닥 자체가 경사로 돼 있지. 바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은 평지가 된 거야. 지금 현재는 백방지 상태야. 탁심인데? 탁심이야. 여기요? 어. 내려. 탁심이야? 어, 탁심이야. 내리세요. 이쪽으로 내립니다. 한정도 탁심이야? 어. 응. 우와, 우와. 우와, 이 도로를 도로래? 대왕도로래? 우와. 이 체인으로 끌어당기는데.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여기 지하로 연결될 것 같은데. 탁심. 지하철. 지하철 M2. 예? 어. 금방 오네. 세상 좋네. 탁심 메이다니? 이리로 가야 되나? 절로도 나갈 수 있지 않나? 내가 여기가 지금 길이 낯 익어서. 아빠 왜 소소에 치기 당하고 내가 여기 한참 헤맸잖아. 절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다. 아 모르겠다. 일단 얼른 집에 갑시다. 빠르게 왔네. 아 이거 편하네. 이거 언덕 오는 사람 고생하라고. 금방 와 금방. 세상 세상 좋네. 아 이런 뭐야 걸어. 아 이런 젠장. 에스컬레이터 보다 이거.
지금 광장이냐? 근데 광장으로 연결된 출구가 하도 많은데 여기는 우리 집이랑은 좀 멀 것 같아서 집가가 에코맥 하나 사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광장이네 바로. 뿅. 시원하게 그냥 바다에서 택시 광장으로 올라왔다. 아유 여봐 우리 집까지 멀잖아. 100m다 100m. 아유 100m 이런. 아유